공부톡톡 솔로몬 교실 문해력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자주 뵙죠? 너무 네. 익숙하시죠? 예, 존학스 클리닉 최명철입니다. 네, 소장님 나오셨고요.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과학고등학교 국어교사 김묘연입니다. 아, 대구 영재과학고 김묘연 선생님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즘 학생들이 자극적이고 짧은 영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릴기가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지고 학습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장에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예전에 비해서 어휘력이 확실히 떨어지고요. 무엇보다 긴 글을 읽고 요약해서 이해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거군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읽기가 잘 되지 않아서 클리닉을 찾는 학생들이 부쩍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소장님. 네, 맞습니다. 좀 문해력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읽기가 힘이 드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읽지 않으면은 학습이 잘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왜 이렇게 읽기가 안 되는지를 지난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오늘 한번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아, 예, 네. 우리가 이 원인을 알려고 하면 검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읽기 그렇죠. 분석 검사라는 걸 하는데요. 이제 그 장면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읽기 분석 검사를 한 장면이죠. 네. 네. 지금 이제 저 친구 이제 초등학생입니다. 네. 초등학생이 지금 소리 내서 지금 이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저 지금 그러네요. 책을 읽고 있는데 저게 네. 뭐냐면 읽기 분석 검사, 이제 영어로는 리더럴라이저라는 건데. 네, 뭐 고글 같은 걸 그렇죠. 쓰고 구글 같은 걸 쓰고 있어요. 있죠. 네. 네. 지금 이제 책을 읽을 때 저기 뭐 적외선 센서가 있습니다. 저 센서를 통해서 안구의 움직임, 이제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안구가 이제 움직임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고정 횟수, 이제 책을 읽으면 눈이 이제 고정이 되겠죠. 네. 그다음 고정 시간, 그다음 안구의 역행, 이제 저 움직이는 것들. 아닌가요, 아, 네, 소장님? 나오시네요. 예. 그래서 이걸 협응이나 읽기 속도, 읽기 이해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검사인데 네.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학생과 이제 와 장준영 아나운서 나오는데 차이가 심하죠. 제가 아. 장준영 아나운서는 성인이라서 제가 긴 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아, 예, 네. 평소 이제 스크립트를 읽고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한 그런 두정력과 이제 손에 리듬과 타이밍 훈련이 잘돼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검사를 해봤는데 아 역시 결과가 다르네요. 아까 보셨다시피 학생은 그래프상에서 이제 눈이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예,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은 이렇게 그죠? 시야가 그 그림에서 떨어지고 우리가 이제 또두 개의 비교 영상을 보셨을 때 아까 시뮬레이션 보셨죠? 그러니까 눈이 훨씬 더 종합 시야각이 좋고 빠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장진 아나운서님께서 더잘 읽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도 빠르시고, 네. 아, 그렇군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네, 말씀해 그렇죠. 주신 대로 그래프의 모양도 다르고요. 눈의 움직임, 또 스캔하는 글자 수도 다르고요. 그렇죠. 근데 앞서 학생의 경우에는 읽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네, 이제 눈의 움직임과 이제 시시각적 정보 처리가 차이가 나서 그런데 이제 자료화면 이제 보시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자료화면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양안이 이제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양안이죠. 그죠? 그렇죠. 예. 오른쪽으로 들어온 정보는 이제 좌뇌 왼쪽으로 아, 가요. 왼쪽으로 예. 가고. 왼쪽 눈으로 받아든 정보는 반대로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눈이 이제 시야각이 그려지고 그다음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비주얼 코텍스 이제 여기 시시각 정보 처리하는 중추가 있어요. 여기는 정보가 와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은 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오. 예, 지금 결과적으로 눈의 움직임이 부드럽지 못하면 저기 A 그림과 B 그림의 차이가 바로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야각이 좁으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럼 다시 눈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가야겠네요. 역행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스캔하니까 이해도 안될 뿐더러 다시 읽으려니까 뇌에서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를 하는 겁니다. 그 읽기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저 학생은 초등학생인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긴 글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트레이닝도 안될 뿐더러 이제 읽으면 시간도 많이 걸고 힘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읽기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학습의 능률도 떨어지겠어요. 네, 대다수의 학습이 읽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상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시험 칠 때, 그 시험의 질문 문항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항을 설명해주면, 오히려 이해시켜주면, 아, 나 그거 아, 알았는데라고 그때는 오히려 아는데. 네. 그걸 혼자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해력이 많이 떨어져서 학습의 결과로
학습 능률도 떨어지는 결과까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참 이렇게 읽기가 참 중요한데요. 글을 읽는다는 그 자체는 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소리를 듣는 귀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요. 네. 귀의 네. 전정기관과 달팽이관 연결이 있습니다. 이제 또 자료면이 하나 나올 건데요. 네. 예, 보시면 소리는 주파수와 톤으로 구분합니다. 주파수와 예, 톤. 저 웨이에서 이제 지붐을 해서 자 이제 고막에 이제 증폭이 돼서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귀에는 달팽이관 위에 전정기관이라서 XYZ 즉 다시 말해서 비행기가 날아갈 때 이제 항로가 XYZ 좌표가 이렇게 되니까 예, 균형을 잡고 자동화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주신 거네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균형부터 잡고 그럼 이 균형이 뭐냐면 눈의 움직임이죠. 책을 읽어 눈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겠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예. 그래서 이 전정기관을 먼저 거친 다음에 저 밑에 이제 뭐냐면 달팽이관이 있습니다. 이 달팽이관이 뭐냐면 자 달팽이 모양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저기에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게 빠르게 돌면서 아 소리인지 뭐 으 소리인지 B 사운드인지 P 사운드인지 구분해서 이제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서 이제 왼쪽 측두엽으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우리 이제 보는 거랑 이 시각 정보 처리된 거랑 이 듣는 게 가서 일치가 돼야만이 이 전두엽의 이제 마인드에서 그 이미지나 이런 내용들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읽기는 눈으로 본다가 아니라 소리 내어 읽는다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리 내어 읽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이제 장진영 아나운서님께서는 매일 이제 항상 매일 스크립트 보고 네, 매일 소리 내시고 네. 아까도 보니까 계속 연습을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이제 발달하신 거죠. 네. 네. 정말 읽기를 소장님께서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고 계신데요. 앞서 글을 이해하는 문해력이 학습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렇다면 공부를 잘하는 소위 영재들을 어떻게 책 읽기를 하고 있는지 문해력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소장님 학교에서 특별한 국어 수업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소개 좀 해주세요. 특별하다기보다 네. 문해력을 좀 향상시켰으면 해서 제가 연구하면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책을 읽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쓰기까지 사고가 확장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구 영재과학부 학생들의 특별한 국어 수업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톡톡 솔로몬 교실이 찾아간 곳은 네로라 하는 과학 영재들의 산실 대구과학고등학교. 질문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첫 번째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해보지 않았어요. 연습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요. 학생들이 주인이 되는 국어 수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인이 되려면 제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읽도록 연습을 시키는 건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이 질문하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보고 답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나만의 해석법이 생기고요. 그 책이 비로소 자기에게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문해력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고 난 후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답해보고 친구들과 나누는 내면화 과정을 통해 문해력도 향상되는 거죠. 이 책을 읽고 나서 기존에 그냥 저희가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런 표현들이 어떤 소수자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혐오 표현의 규제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소수에서 다수로 토론의 범위를 넓혀가는 피라미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중요하죠. 자, 이쪽 팀 세 개와 이쪽 팀 세 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혐오 표현 방지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혐오 표현이 어릴 때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어릴 때에는 이 혐오 표현이 과연 어떤 피해를 주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었고 사고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기 교육을 시켜서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갈 때 동안 꾸준히 가치관을, 사고관을 기르는 연습을 처음부터 토론이 쉬웠나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의 의견을 정리를 해서 조리 있게 발표하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네. 이렇게 여러 번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토론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하게 되었고 네. 그리고 여러 스킬들도 배우게 되면서 토론에 더 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토론에서 네. 자신의 주장을 잘 요약해서 이제
들어오는 반박에 대해서 잘 답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토론을 해보는 것이 가장 실력이 오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내용을 자문자답하면서 읽는군요. 이렇게 읽으면은 정말 그 책 한 권이 오롯이 내 것으로 소화가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읽는다는 것은 생각을 읽어가는 것인데요. 생각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네, 질문하고 답하면서 학습자가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글과 자신의 삶을 연결짓게 되면 최고의 이해, 알미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질문하기는 첫 관문이고요. 생각을 열 수 있는 첫 관문으로서 질문하기 활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경동초등학교에서 오레오 법칙을 가지고 이제 애들도 세우고 사고하고 의견하고 쓰는 연습을 했는데 이 과학 용제구는 이제 토론으로 이제 연결이 되네요. 예. 스스로 생각한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토론하면서 네,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듣는 것도 이제 문해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토론은 질문에서 확장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활동입니다. 토론을 통해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들어보면서 편향된 생각의 균형을 잡을 수도 있고요. 토론은 말하기 만큼이나 듣기도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토론을 하면서 부족한 점을 알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또 수용하는 자세까지 배우게 돼서 토론 활동 역시 매차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내 생각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거군요. 대구 과학부 학생들의 남다른 국어 수업 조금 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SDG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북극의 온도는 최근 10년간 1도가 증가했고 과학자들은 2035년에는 더 이상 북극의 빙하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환경 파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본인의 답만 가지고는 왜곡될 수도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토론이라는 장을 열어주면 다양한 종류의 토론을 아이들이 경험을 하면서 생각이 커져 나가고 사고력도 깊어지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본인의 논리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메일 한번 답을 좀 확인해보세요. 얼마 전 저도 확인해보니까 정말 많은 메일이 와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리를 하려고 하니 정말 귀찮아서 다음번으로 미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딱히 큰 상관이 없지만 이메일을 만약에 보내서 정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것이 중앙 데이터 센터에서 계속 저장되어서 남게 되는데 중앙 데이터 센터도 어떻게 되는 냉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냉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메일을 뭐 보내고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메일을 한 번쯤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만약 많이 쌓여있다면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도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얇아서 참 쉬웠나요? 아니요. 많았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의 가치로, 여러분의 원서로 표현을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학생들이 여기는 네. 또 책도 펴냈다고 하던데 네. 학생도 펴낸 책이 있어요? 네, 한 권 있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그럼. 네. 책을 읽는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네. 서평집이네요. 네. 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보 보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보안상의 어려움들을 제가 돕고 이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환경 랩에 중점을 두어서 환경 랩에 대한 뭐 뮤직비디오를 찍고 그거에 대한 뭐 QR코드를 올려놓거나 거기에 대한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서술해 놓았습니다. 학생으로서는 뭔가 되게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고 뭐 처음에 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가장 어려웠던 거는 독자들이 어떻게 해야 이 책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 랩을 하면은 사람들이 더 뭔가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귀 기울여봐 수많은 이들의 삶 속에 감춰진 그들만의 vibe 목적은 더 뻔하지 그들만의 life 근데 주변에 넌 대신 얼씨나 fine 심한 이들의 책임감은 공백 어쩌나 이지가 선비는 못돼 즐겁게 세계를 빼앗아 불필요한 세치나 다음 제 기타인 넌 변화를 기대하는 눈 올려 퍼진 에코 널리 퍼진 에코 넘어지 유니버스 힘이 없었어도 이제 기다리면 넌 변화를 기대하는 나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와 랩까지 아 인상적입니다. 다재다능한데요, 학생들이. 네. 이렇게 수업을 하고 책을 꾸준히 내셨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네. 책을 여기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아, 이 책들인가요? 네. 여러 권 가지고 오셨는데. 그중에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 네. 산소 발자국을 따라서 지구 지키기. 네. 어떤 책인 것 같으세요? 환경책. 네, 맞습니다. 네. 학생들과 표지 디자인도 같이 고민하고. 그린이네요. 네, 네 모두 다 함께 학생들의 고민들이 함께 담겨 있는 책입니다. 환경책을 먼저 읽고 한 학기 동안 토론도 여러 차례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생각도 많이 변화되었어요. 그 변화된 생각들과 우리가 이제 실천까지 해보자 라는 생각에 다양한 실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실천과 함께 삶의 자세를 담은 산소 발자국 따라서 지구 지키기라는 이 환경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 인쇄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쇄를 네. 기부금으로도 네. 사용하고. 그래서 책이 잘 팔려야 돼요. 아, 네, 네, 여러분 잘 팔려야 합니다. 깨알같이 홍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네. 책 읽기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이제 저자가 되어서 썼는 책이고요. 나아가서 기부를 통해서 세상을 좀 변화시키겠다는 실천을 담은 책이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아까 그 이 책 속에 랩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책 속에 QR코드를 네. 찾아서 한 개가 아닙니다. 네, 픽토그램이라고 아이들이 뮤직비디오도 네. 만들었고요. 네,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아이들의 인식 변화를 다양한 활동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랩이 궁금해서라도 한번 사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이런 결과물 어떻게 보십니까, 박 기자님? 굉장히 이제 안 그래도 요즘 수능이 네. 이제 비문학 지문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죠. 아, 어렵죠.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저도 그 애들 이제 그 수능 문제 보면은 무슨 말인지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분야의 책들을 이제 많이 읽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책을 여러 권 이제 준비해 오셨는데 말 나온 김에 우리 솔로몬 교수 이제 시청자를 위해서 선생님 책 한 권 더 추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한 권 더 준비했습니다. 이 책인가요? 네. 추천책. 오만방자한 책쓰기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네, 도전적이죠. 네. 사실 좀 자신감을 가지고 써보자.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좀 극복하자라는 메시지를 오만방자하다는 좀 강렬한 메시지로 네, 전달하는 책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 문해력에 관해서 이야기 중인데요. 책을 잘 읽었다. 읽은 것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신만의 언어로 말로 표현하든지 쓸 수 있는 것 가장 고등 능력이 쓰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문해력을 위해 오만방자한 책쓰기란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이 책은 삶에 대한 개인 성찰에서부터 전문 영역의 책쓰기까지 누구나 쓰는 사람, 작가가 될 수 있는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보고 열심히 쓰다 보면 여러분들도 문해력이 많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분만의 언어로 네. 세상의 이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들으니까 글쓰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예고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다음 주가 네. 이제 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계속 기대만 이제 많이 하는데 네, 네 기대됩니다. 예, 뭔가요? 예,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뭘까요? 옆에 이제 국어선생님도 나오셨지만 애들한테 딱 물어보면 한마디 합니다. 이제 수학만 되면 그렇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네, 정말 수포자라고 이제 참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애들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 과목이죠. 수학은 굉장히 이제 모든 학문의 또 기초가 된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수학이랑 친해지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수학과 친해지기 쉽지 않은 미션인데 그렇죠. 네, 도움을 주시는 거죠, 선생님? 네, 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벤트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제가 했던 읽기 분석 검사죠. 네. 네, 신청하시는 분께 10분께 읽기 분석 검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자막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솔로몬 교실도 이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이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